우리가 하는 말은 대부분 할 말이 없어서이거나 침묵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언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는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그 말들 안에서 자주 달뜨고 아프고 우왕좌왕했다. 2018년 책의 해를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이 마련한 독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함께 있다 진행을 맡은 MC 김소영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시청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서 기프티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줄 사서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김내현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김내현 사서님과 어떤 수다를 떨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서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처음이지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질문은요. 국립중앙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자료 연구 보관이다라고 들었어요. 해외에서 발간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수집되는지 궁금해요. 아, 물론 수집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발간되거나 해외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우선 수집하고요. 관련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집해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해외 발간 또는 해외 기관 소장의 한국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과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도서관에 이 고자료들이 많이 보관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자료가 언제 자료예요? 11세기 고려 때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장경으로요. 대반야 바라밀 다경 109권 중 한 책 중국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자료들이요? 네네.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자료면 이렇게 만지면 파사삭 부서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그 항온 항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습도는 45에서 55%, 그리고 자동 조절 조습 판넬이 설치된 별도 기중 서거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이니만큼 과학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 방대한 자료들, 옛날 자료들 중에 뭐 국보급 자료들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 국보로 지정된 자료는 17타찬 고금 통요 1책과 동의보감 25책 중 총 2종 26책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보물 10종 17책, 서울시 유형문화재 5종 8책, 등록문화재 2종 14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자료를 그냥 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와서 아 이거 좀 볼게요 이러면 볼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이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네,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 규정에 의해서요. 국가기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 사서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서분들은 이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거든요. 아무래도 직업이 사서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독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함께 있다. 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궁금증을 좀 풀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내현 사서님과 마음을 읽는 서가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어떤 고민인지 먼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 수빈맘입니다. 저는 워킹맘입니다. 두 딸의 엄마이기도 아내이기도
그리고 회사에선 김과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회사일 하고 집에 오면 또 쌓여있는 집안일. 하루 24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보는 것도 좋고 저를 위해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위한 고집인 걸까 계속 후회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는 아직 아기가 없지만 이런 사연들에 요즘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네, 저도 워킹맘으로서 공감이 네.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부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사서 대부분들이 여성분들이라 워킹맘을 사연을 직접 보고 느낄 네.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김아연 작가의 나는 워킹맘입니다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김아연이라는 분이 워킹맘으로서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또 일을 하면서 일과 가정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워킹맘 모두가 힘들게 잘 버티고 있으니 잘 하고 있다고 위안까지 담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좀 장점을 꼽자면 잘 읽혔어요. 굉장히 잘 읽혔고 굉장히 실용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면서도 마음도 조금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마들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책은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목차를 보시면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책이고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작가분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워킹맘들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를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볼 수 있도록 챕터도 구성을 하신 거고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워킹맘으로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아프거나 그럴 때, 또 같이 있어달라고 조르는 네. 아이를 떼놓고 출근할 때 네. 그때 마음 한구석에 좀 죄책감도 생기고요. 그럴 때. 네. 근데 아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가정과 일을 어느 쪽에만 이렇게 시간을 줄 수 없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 마음을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112페이지를 보면요.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켓은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잣대에서의 완벽함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이 떼어놓고 출근한 이기적인 엄마가 아니라 아이에게 더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출근하는 좋은 엄마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속상한 마음을 아이한테 오히려 드러내는 게 더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문장을 읽으니까 엄마가 행복해져야 아이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엄마의 출근이 엄마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들고요. 이 책에서는 슈퍼맘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리얼맘으로 현실을 인지하고 양립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추구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135페이지에 있는 시간 부족 설문지가 있는데요. 네. 총 10개의 항목이고요.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을 측정하는 설문지입니다. 저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 설문을 해봤는데 한 9개 정도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아기도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 설문의 네. 요지는 어떤 주관적인 바쁨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너무 바쁘다는 생각 때문에 막 몸과 마음이 조금 쫓기는데 꼭 오늘 안 해도 되는 일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은 뭐 더 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워킹맘들이 진짜 마음고생을 하는 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이로 인해서 직장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괜한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직장에서의 깨알 팁들도 워킹맘이 네.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방을 안 갖고 다녀서 조용히 퇴근해라.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꼭 동료와 함께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집에서 일할 때는 꼭 티를 내라. 이런 것들이요. 아, 가방 안 갖고 다녀라. 이건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워킹맘뿐 아니라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뭐 사장님 퇴근할 때 누가 눈치 주고 괴롭히고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도서관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 책에서 약간 모든 워킹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292페이지에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과 직장 문제 연구소의 앨런 갤런스키가 8살부터 18살의 어린이 1,000명에게 부모에게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를 물은 적이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저의 결정적 페이지를 지금 읽게 됐는데 누구보다 엄마의 기분을 살필 줄 알고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사서님의 어떤 결정적인 페이지도 궁금해요. 저는 121페이지를 결정적 페이지로 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넘어 일과 가정 그리고 나 사이의 균형을 잡고 싶습니다. 때론 일이 나인 순간도 있고 가정이 나인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을 뺀 내가 있고 그런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막 슈퍼걸, 슈퍼맘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수진, 수빈맘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아이들에게도 좀 책을 추천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서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가족 모두 즐겁게 책 읽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린이 책을 좀 찾아볼 때 이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사서 추천 도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서님 저희와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책과 함께 삶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힘이 들고 지칠 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책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마칠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보내주신 관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막에 본인의 아이디가 나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와 도서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는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해줄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까지 당신을 데려다줄 사서도 있습니다. 오늘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발걸음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독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함께 있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